안녕하십니까 선생님.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시간 부부부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주번녀 질문 드릴게. 이 사람들 둘이 사주번 천생연분이야. 아 그래요? 제가 이렇게 저를 보다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었거든요. 천생연분이야 둘이는. 나중에 죽어서도 같이 만나는 사주다. 살면서 어느 누구나 굴곡은 있거든. 굴곡은 있는데 여러모로 이 남자분이 배려를 많이 하고 이 여자분도 그래. 서로가 모든 일을 의논을 해갖고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고도 뭐 티닥거리는 것도 있지만 서로가 이해를 많이 하고 넘어가. 아껴주고 이러는 사주거든. 뭐 부모님의 재산이 많아서 이 살아온 사람들은 아니야. 이 사람들 둘이가 자수성가야 쉽게 얘기해서. 자수성가에서 이렇게 갔다 얘 넘어왔고 그러는데 이제 만일에 올해 이 이민년이고 올이나 내년이나 어떤 이제 뭐 만일에 투자 같은 거 한다고 하면 요거는 좀 잠시 잠깐 쉬어가라 그랬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. 안 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은 뭐 이 말년의 운이고 지금 뭐 이 다 좋으니까 좋은데 이제 건강으로 이제 여자분은 건강을 지금 왜 해칠까봐 두려우니까 뭐 검진 그런 거야 뭐 이거 잘하고 이러겠지만 특히 이제 갑상선 같은 거 이제 유방 요런 저기로 좀 검진을 잘 해봐갖고 건강을 유지해 갔으면 좋겠고 근데 둘이 부부는 그렇게 썩 갖다 안 좋고 이러는 건 아니야. 근데 서로가 활발해. 활동력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거든. 끼가 많고 잘 맞춰서 사는 이제 그런 부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. 어떤 이제 투자나 뭐나 이제 하고 이제 이러면은 또 괜히 잘 갖다 힘들게 여지껏 재산 모아서 한 입에 또 저기 할 수가 있으니까요. 그것만 이제 재물에 좀 주의하고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또 활동력이 갖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야. 근데 한 2년 동안은 좀 활발하게 활동력이 좀 막 줄었다고 볼까? 근데 또 새로 이제 또 이제 움직이는 거 바삐 움직이는 이런 저기가 지금 보이거든. 보이는데 뭐 일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몸 관리도 그렇고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남자분은. 모든 것을 자기 혼자서 이렇게 더 이제 이 부부가 이 여자분이 이 남자를 더 사랑하게 되고 좋은 거는 무조건 혼자서 마음대로 가 결정을 짓고 하는 게 아니라 의논해서 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지 부부가. 그래서 이제 천생연분이고 부부해녀도 갖다 잘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주다. 근데 잠깐의 이제 공방수는 또 있어. 공방수는 뭐 어디 뭐 해외를 가든 어디 가든 멀리 뭐 어디를 갔다가 왕래를 놓고 다닌다든 그런 걸 얘기하는 거든 그건 큰 나쁜 거는 아니에요. 그리고 여복으로 산다 그랬어 이 사람은. 부부가 보면은 이 여자 복으로 남자가 여복으로 살아. 쉽게 해서 이제 여자분이 이제 물이고 이제 남자분이 이제 나무거든. 그래서 여자가 물을 남자한테 주는 격이거든. 그래서 둘이만 근데 이 사람들은 둘이 만일에 어떤 말씨름하고 이제 좀 안 좋은 저기가 있잖아. 그럼 주변에 꼭 안 좋은 일이 있어. 그렇기 때문에 같이 화합을 잘하고 넘어가면은 무난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뭐 이런 사람도 전볼 필요도 없는데 살면서 누가 조금씩 힘든 거는 있잖아. 주변이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잘 이제 소통하고 잘 넘어가. 넘어갔는데 건강 아까 얘기했잖아. 이 여자분은 내 몸에 지금 지병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저기하고 또 본인 스스로가 잘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그래 이 여자분은. 그래서 그렇게 자기 몸 관리를 잘한다는 뜻이지.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관리를 잘하고 그러면 빛나는 그릇이다 이러거든. 뭔지 몰라도 부부가 빛나는 그릇이라 이래. 그럼 어디에 무슨 저기 갖고 뭐 사람들 앞에 불안간에 쓴다든지 뭐 그런 사람이 되지 않나. 사주가 굉장히 좋아 잘 소화시키고 나가고 말이 없이 잘 사는 부부야. 누군데? 홍서범 씨와 조각경 씨. 저기 조각경 씨가 저기 노래하는 사람 아니야? 네네. 그치? 그래? 잘 만났네 둘이. 네. 그 연예인인데 네. 그래도 말 없이
뭐 여러 가지 시끄러워갖고 매스컴 타는 그 저기들도 많잖아, 연예인들도.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잘 살고 잘 저기 하고서 둘이 잘 코디가 맞아갖고 힘든 고비는 다 건너가고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갖다 누구마한테 꽃길이고 부부가 잘 건강해서 좋은 일만 있고 잘 살아야지. 근데 주변에 좀 조금씩 이제 힘든 거는 있지만 부부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잘 하고 있어. 왜 살면서 부부가 좀 저기 힘들 때도 있잖냐. 그래도 잘 소화시켰고 넘어가는 부부고 잘 사는 부부란 말이야. 둘이 천생연분이라 전 아까. 건강하세요, 홍선범 씨.